빨간 비망, 파란 비망. 자, 이렇게 하면 준비 거의 끝났고, 그럼 이제 소스를 만듭니다. 소스. 물 8개. 물 8개. 간장 6개. 고추소스 2개. 식초 3개. 올리고당 3개. 고춧가루. 자, 그리고 이제 쪽파가 있잖아요. 네. 반을 잘라주잖아요. 하얀 대를 먼저 데쳐야 돼. 하얀 대는 조금 익는데 시간이 걸려. 아, 이게 그러면 약간 두꺼워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요 정도 하고 바로 파란 거 집어넣고 바로 이제 건져줍니다. 야, 거의 넣다 빼는 수준이네요. 그리고 찬물에 식혀줍니다. 부을까요, 그냥? 그리고 물기를 꽉 짜주고 바로 숙주 넣습니다. 숙주. 그리고 이제 팽이버섯. 이거 역시 찬물에 식혀줍니다. 이 접시 사이드에다가 풀어줘요. 사이드에다 이제 이것도 풀까요? 그건 가운데. 가운데요. 아, 지금 요리를 하고 계신 중인 건가요?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 이렇게 사이드에다. 와, 와, 이거 너무 쉬운데? 네. 너무 쉽죠. 진짜 초간단이다 지금. 그러니까요. 밥 먹고 하면 10분 내지. 10분. 맞아, 맞아, 맞아. 네. 아, 그러니까 밥 먹고 있으면 벌써 끝났지. 말하시느라 좀 시간이 걸렸고. 지금 마음을 안 드셔가지고. 예. 이제 팽이버섯이 이제 이 야채들의 식감을 확 살려줘. 아, 그렇죠. 오독오독해. 그래서 팽이버섯은 가운데 놓고 이제 이 숙주나물하고 살짝 섞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숙주나물에 아삭한 팽이버섯의 꼬들꼬들함이 이제 섞여서 한결 맛. 근데 형님은 혼자 살면서 집에서 음식을 해 먹습니까? 아니면 좀 시켜 먹습니까? 거의 대부분 해먹는 편. 해먹는. 네,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시켜서 먹는 시간보다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으니까 후딱딱딱 해서 그냥 먹는 게 편해서 그래서 해먹죠. 아니 근데 요리에 진심인 사람들이 사실 냉장고에 보면 본인의 필살기가 하나씩 있어요. 있죠, 있죠, 있죠. 저는 늘 많이 해놓는 게 사실 저 이제 파스타를 좋아해요. 파스타를 되게 좋아하는데 파스타를 막 사람들이 굉장히 요리처럼 복잡하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아예 큰 웍에다가 다진 마늘 다 해서 기름을 한 통을 다 넣고 페페론치노 넣고 뭐 월계수잎 넣고 그래갖고 끓여가지고 그 기름을 아예 큰 통에다가 담아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놔요.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고 싶을 때 프라이팬에다가 그거 한 국자 넣고 면만 그냥 삶아서 딱 해서 올리면은 끝! 한 2만 원 이상 내는 알리오 파스타가 15분 이내에 딱 돼요. 와. 그러니까 원가도 굉장히, 얼마 안 들겠네. 원가 정말 안 들어요. 홈 패스트푸드네요, 완전. 아, 완전히 그거 너무 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네. 네. 형 요리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그럼 한 달 식비가 좀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많이 나가죠. 얼마까지 써봤어요, 식비로 최대? 근데 이제 꼭 식비라기보다도 이제 회식. 아, 회식비. 회식만 얘기했을 때. 로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작품을 좀 긴 작품을 했어요. 그래갖고 1년 넘게 이상 동안 개인적인 사람들 갖다가 거의 다 못 만났어요. 네. 그래갖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끝나면 만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딱 끝나서 이제 쭉 다 이어서 만나다 보니까 한 달 동안에 한 3일 빼놓고 다 회식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약속이 있었으니까. 다 회식. 얼마 나갔죠? 그래서 그때 카드 값이 1,650만 원. 미쳤다, 미쳤다. 다른 게 아니라 저는 결혼도 안 했고 그리고 그 친구보다는 조금 수입이 좀 더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만나면 통상. 근데 이렇게 요리도 잘하고 잘 생기고 근데 왜 혼자 계셨지? 되게 아니 이렇게 뭐 요리하는 거 다 방송에 다 나오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했죠, 예, 예. 그럼 되게 진짜 로맨틱한 남자로 생각해서 엄청나게 내가 볼 때는. 근데 형님, 아무도 소개시켜주지 않아요, 진짜. 아무도. 형, 옆에 네? 좋으신 분 없어요? 나 많이 있어. 아, 많이 있으세요? 아, 그래요? 아, 진짜? 근데 형님, 그 사람 소개 잘못하면 사람 멀어지거든요? 가끔 소송도 가요. 둘이 좀 헤어지면 중간에서 굉장히 난감해져요. 형님 지금 몇 년째 솔로세요? 지금 이제 14, 예? 5년째가 돼가고 있죠. 네네. 15년이요? 네. 14, 5년.